고금리에도 가계비 증가세가 꺾이지 않자 금융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특히 은행권의 초창기 만기 상품이 가계빚을 부추긴다고 보고 연령 제한 검토에 들어갔는데 정책 엇박자라는 비판과 고령층 역차별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은행. 최근 부동산 거래가 회복세를 보이자 대출 문의가 잇따릅니다. 조금 몇 달 전에 비해서는 주담대 자체에 대한 문의는 좀 늘었다고는 하는데 부동산 거래 마켓에다가 최근에 거래가 좀 있나 봐요. 은행권은 지난달부터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3, 40년에서 50년으로 확대하는 등 최장기 주담대 상품을 속속 도입하고 있습니다. 매년 갚을 원금과 이자 규모에 제한이 있다 보니 아예 대출 만기를 늘려 매월 부담할 상환 금액을 줄이는 식으로 고객 유치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가계빚이 넉 달 연속 늘면서 사상 최대 규모로 불어나자 금융당국이 제동에 나섰습니다. 가계빚을 부추기는 원인 중 하나로 50년 만기 주담대를 지목해 만 34세 이하로 가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겁니다. DSR 등 현행 대출 규제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거나 우회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 관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금융당국은 중장년층 등 일할 수 있는 기간이 길지 않은 경우 만기가 긴 대출 상품을 이용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차주들은 초장기 주담대의 도입 취지가 고금리 시기에 원리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인 만큼 연령에 따른 역차별이라고 반발합니다. 정부가 각종 규제 완화로 가계대출 상승을 유도해놓고 뒤늦게 은행권의 책임을 떠넘기며 엇박자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